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국회까지 입성했지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생소하실 겁니다. 견종도 다양해서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이렇게 달려오는 경공. 청각장애인을 보조하는 도우미견입니다. 청각 도우미견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떨지 현장으로 갑니다. 두 살 때 고열로 청각을 잃은 원서연 씨. 옆에 구름이는 전문 청각 보조견 훈련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연 씨의 각종 수어 명령에 구름이가 반응합니다. 구름이는 음성이 아닌 수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상태라 시선을 주인에게 둡니다. 또 초인종 소리부터 전자제품 알림음, 휴대전화 알람 등 각종 소리를 대신 듣고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맞아요. 하지만 함께 집 밖으로 나서기가 두렵다고 전합니다. 출입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때마다 일반 반려견이 아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라는 확인증을 챙겨가지만 확인증을 보여줘도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도우미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다른 선생님이 만약에 강아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가끔은 도우미견이란 설명을 하면 받아들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럼 뭐 데리고 와서 식사해도 되겠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겐 집 밖에서도 자동차 경적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대신 들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청각이 말고 시력. 하지만 청각 도우미견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긴 하는데 장애인 보조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더 통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 씨는 세상의 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구름이와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